지금부터 아프타나에서 여러분이 브랜치를 만들고 이 브랜치를 뭐 스위칭하고 또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수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업의 분기라고 하는 수업을 미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의 분기에는 브랜치가 무엇이고 또 어떤 경우에 브랜치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사례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 사례 먼저 보시고 이번 수업으로 돌아오시길 바래요. 자, 그럼 아프타나에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브랜치를 작업을 진행할 건데요. 자, 제가 이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예전 예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작업을 할 건데, 자, 그 우리 전에 그 작업의 분기 수업에서 제가 트위터 예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트위터 직원이고, 또 트위터에 있는 기능 중에 팔로우 기능이 중요한 기능인데, 자꾸 거기에 신경이 쓰여서 사람들이 그 기능을 볼 수도 있게 하고, 원하는 경우에는 안 보이도록 감추는 것도 가능하도록 기능을 만들고 싶고, 그걸 제안하려고 하는데, 아직 의사결정자들에게 얘기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브랜치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그 브랜치에서 그 작업을 한 다음에, 의사결정자들과 이야기를 해서 채택되면 그것을 메인 개발 소스로 합치는 작업을 하고, 만약에 기각되면 그것을 버리는 그런 프로세스를 알아볼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에 작업하던 저 같은 경우는 코딩 에브리바디라는 그 프로젝트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작업하던 프로젝트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이걸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알려드리면, 이 브랜치라고 하는 것은 브랜치를 만들고 브랜치를 전환하게 되면 그 브랜치에 해당되는 파일들이 전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뀌는 걸로 인해서 요 아프타나나 이클립스와 같은 이 IDE 도구들이 여러 가지 나쁜 영향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IDE 툴들, 이 통합 개발 환경, 이런 프로그램들이 자신을 위해서 만든 메타 데이터들, 점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그런 건데요. 이런 것들은 쓸데없이 버전 관리가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공유해 놓은 이그노어 리스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이그노어 리스트들을 등록해 놓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파일들을 버전 관리 시스템에 포함시키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걸 클릭해서 복사한 다음에, 자, 여기로 간 다음에 이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하는 요 프로젝트 밑에 .git ignore라고 하는 걸 더블 클릭하고요. 거기에 있는 내용에다가 방금 제가 카피한 내용을 이렇게 붙여넣기를 합니다. 저는 이미 붙여넣기를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내용이 같은데 여러분은 같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git ignore라고 하는 파일이 보이지 않으면,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아니죠, 여기 삼각형으로 아래를 바라보고 있는 저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그 중에서 커스텀 뷰라는 걸 선택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별표 점으로 되어 있는 별표점이 아니라 점 별표로 되어 있는 파일들이 있잖아요. 여기 만약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그 체크를 해제해 주세요. 그리고 OK를 누르면 이런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들의 리스트가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거기 있는 내용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리스트에 해당되는 파일들이 이제 버전 관리가 되지 않고 무시가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브랜치를 곧 배우게 돼 스위칭을 해서 다른 브랜치로 옮겨가도 저 파일의 내용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커밋을 하셔야 됩니다. 자, 팀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커밋 명령을 내린 다음에 여기 .git ignore라는 걸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에 staged change, 즉 staging area로 이동을 시키고요. 그리고 add 이렇게 커밋 로그를 작성하고 커밋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 제일 먼저 여기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하는 프로젝트에다가 제가 파일 하나 추가시킬게요. 자, new 하고 파일, 그 파일명으로는 트위터 소스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이 파일은 실제로 이 파일이 지금 하는 역할은 트위터에서 사용되는 트위터 웹사이트에서 그 웹사이트가 돌아가도록 하는 소스 코드가 저거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예, 실제로 저렇지 않겠죠. 아주 많은 파일과 아주 큰 여러 가지 이미지 파일들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만약에 이 파일이 이렇게 메모장 같은 걸로 켜진다고 하면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오픈 위드에서 텍스트 에디터라는 걸 선택하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클립스 안에서 이 파일을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트위터 소스 샵 1 트위터 소스 샵 2라고 기존의 소스 코드들과 소스 코드 사이 소스 코드들이 이렇게 있다고 간주하고 이 중간에다가 로직을 낑겨 넣을 거예요. 이제 그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걸 시작하기 전에 여기 있는 현재 제가 작성한 요것들을 커밋해서 일단은 기존의 소스 코드를 소스 코드 상태를 만드는 거죠. 더블 클릭하고 좀 메시지가 유치하지만 이렇게 한 다음에 커밋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twitter.source라고 하는 기존의 소스 코드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이 요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하는 요 프로젝트의 브랜치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어떤 브랜치로 할 거냐면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기능은 트위터에 있는 기능 중에 following, 팔로워의 수치를 보였다 안 보였다 하게 하는 거니까 그 이름을 브랜치 이름을 만들어야 돼요. 일단은 저는 좀 유치하지만 hide underbar following이라는 브랜치 이름을 만들겠습니다. 자 그때 브랜치를 생성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자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팀으로 들어가면 자 branche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create 즉 브랜치를 create 한다는 뜻이죠. 요걸 클릭하면 name of new branch라고 하는 곳에다가 여러분이 브랜치 이름을 적는데 hide following hide following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거 일단 무시하시고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요 coding everybody라는 거 뒤에 이렇게 대괄호 안에 hide following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죠? 예, 지금 현재 이 프로젝트의 브랜치가 hide following으로 변경됐다는 뜻입니다. 즉 이거는 hide following이라고 하는 브랜치를 만들었고 hide following이라는 브랜치로 스위칭까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요 트위터 소스라는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연 다음에 여기다가 내용을 추가합니다. 펑션 hide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내용을 저장을 해요. 컨트롤 S를 눌러서 그럼 보시는 것처럼 수정된 파일 앞에 별표가 붙죠. 예 그리고 여러분이 요 내용을 커밋을 하는 거예요. 자 아직 브랜치가 뭔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여기 있는 요 twitter.source라는 파일을 수정한 다음에 스테이징 에어리어로 더블 클릭해서 옮겨놓고요. 요 커밋 메시지에다가 hide follow 숫자를 감추는 기능 추가하고 로그를 작성하고 커밋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일이 modified 상태가 되면서, 즉 unmodified 상태가 되면서 요 앞에 있던 별표가 사라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hide 지금 현재 여러분이 위치하고 있는 요 프로젝트의 브랜치는 hide following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twitter.source라는 파일은 자 여기 세 번째 라인에서 다섯 번째 라인 사이에 hide following이라는 펑션이 예,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요 coding everybody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마스터 브랜치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twitter.source라는 파일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확인해 보시죠. 자 오른쪽 클릭하고 팀으로 간 다음에 branches로 가고요. 그 중에서 switch2라는 걸 선택한 다음에 자 그 밑에 있는 서브 메뉴에서 마스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요 coding everybody 뒤에 마스터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더하기 19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19금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됐고 twitter.source라는 파일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만들었던 펑션이 사라졌죠. 예.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여기 있는 coding everybody라고 하는 내용을 스위칭해 볼게요. 자 switch2로 해서 hide following으로 바꾸면 자 보시는 것처럼 hide following이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자 브랜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여러분이 어떤 작업을 하다가 그 작업을 하고 있었던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들에 대한 복사본을 어딘가랑 만든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복사본에서는 다른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 Git과 같은 이 버전관리 시스템을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별도로 어떤 소스코드를 카피해서 다른 곳에다가 만들지 않아도
같은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 내용이 브랜치를 바꾸는 순간에 휙휙 바뀐다는 거죠. 그 브랜치에 해당되는 파일들로요. 예, 그게 이제 브랜치의 기능이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요 브랜치스에 있는 스위치 할 때 마스터라는 거 있잖아요. 요 마스터는 여러분이 어떠한 브랜치도 생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디폴트 브랜치가 바로 마스터라고 하는 브랜치입니다. 예, 이게 기본 브랜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지금 hide following이라는 브랜치에서 이 hide following이라고 하는 함수를 요 소스 코드에다가 수정을 한 상태고 그것을 커밋을 한 상태라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작업을 했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 의사결정자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런 기능을 만들었는데 한번 테스트해보고 얘기해보자.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아, 이 기능이 정말 좋은 기능이다 라고 하면 채택이 되는 거고, 아, 이거 필요 없는 것 같아, 아니면 나중에 합시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브랜치가 기각을 당한 거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죠. 자, 제일 먼저 그 브랜치가 채택이 된 경우, 다시 말해서 이 following follow 숫자를 감치고 키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채택이 된 경우에는 요 hide following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작업한 내용, 즉 twitter.source라는 파일 안에 있는 hide following이라는 이 함수를, 이 펑션을 마스터 브랜치에 있는 twitter.source라고 하는 파일로 머징, 즉 합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제일 먼저는 이 coding everybody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팀으로 들어가고요. 그 중에서 브랜치로 간 다음에 switch2에서 마스터라고 하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코딩 에브리바디의 프로젝트가 마스터 브랜치 상태로 바뀌면서 twitter.source라는 파일의 내용이 옛날에 있었던 내용으로 변경이 되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현재 여러분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마스터 브랜치인 상태거든요. 거기서 hide following이라고 하는 브랜치를 머징하게 되면 hide following에 있는 내용이 마스터 브랜치에 있는 곳으로 이 병합이 된다는 겁니다. 합쳐진다는 거죠. 그런데 합쳐질 때 마스터에 있는 소스 코드만 변경되는 거고요. hide following이라고 하는 브랜치의 대상이 되는 이 브랜치에 있는 내용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예. 만약에 마스터에 있는 내용을 hide following으로 바꾸고 싶으면 hide following 브랜치로 이동하고 거기서 마스터를 머징하는 명령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이 관계 중요합니다. 자, 코딩 에브리바디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팀으로 가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브랜치로 간 다음에 머지라는 걸 하고요. 그리고 마스터 브랜치로 데리고 올, 병합하려고 하는 브랜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hide following.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fast forward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이 twitter.source라는 파일이 세 개 줄이 추가됐고 한 개 줄이 삭제됐다고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한 개의 파일이 바뀌었고 세 줄이 인서트 됐고 한 줄이 삭제됐다라는 이 통계 정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마스터 브랜치에 있는 twitter.source 파일을 열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hide following에서 만들어진 펑션 띄우고 hide following 괄호 열고라고 하는 요 파일이 이렇게 병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병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이상적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파일에 병합을 하게 되면 이 머징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충돌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터 브랜치에서도 누군가가 수정을 했는데 hide following이라는 브랜치에서도 누군가가 같은 곳, 같은 라인을 수정했다. 그런 경우에는 컴퓨터는 어느 쪽을 채택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다고 자기 마음대로 덮어쓰기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머징을 시도하는 사람에게 위임을 해버립니다. 당신이 알아서 이 문맥에 맞게 잘 판단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수정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빠르게 한번 살펴보죠. 자, 이 마스터라고 하는 브랜치에서 제가 여기 twitter.source라는 파일에 return true라고 하는 내용을 수정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을 커밋합니다. 팀으로 가서 커밋하고, 자, 여기다가 return true 추가라고 메시지를 하고 커밋을 했어요. 자, 요건 이제 A라는 사람이 요 내용을 수정을 했다라고 하죠. 아니면 자기일 수도 있어요. 자기도 개발하면 브랜치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이 브랜치들을 돌아가면서 작업을 하다 보면 똑같은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스위칭을 해서
자, 스위치 2로 해서 hide following으로 갔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return 이번에는 return pulse라고 하는 내용을 수정했고 자, 여기서 commit을 합니다. team으로 가서 commit하고 이렇게 하고 자, 실제로 커밋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twitter.source라고 하는 이 파일 안에 return false라고 하는 부분과 master에 있는 부분은 return true라는 부분이 같은 부분을 수정한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제가 master로 이동을 하고 master로 이 hide following이라고 하는 저 브랜치를 병합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됐고 자, team으로 가서 브랜치로 가서 merge 그리고 hide following을 하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conflict라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merge conflict in twitter.source라고 하는 파일이 conflict가 일어났다. 그래서 automatic merge failed라고 나오죠. 즉 자동으로 병합하는 것을 실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병합하는데 실패한 파일을 여러분이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앞에 아이콘이 이렇게 빨간색이에요. 자 이렇게 생긴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중간에 보면 이 는는는는 equal로 구분이 되어 있고 위쪽에 헤더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여러분이 위치하고 있는 브랜치 즉 여기서는 master라는 브랜치고요. 그리고 이 equal부터 여기 부등호가 끝나는 데까지 있는 부분 뒤에 나오는 요 hide following이라는 것은 예 충돌이 일어난 hide following 즉 충돌이 일어난 브랜치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head에서 equal 사이에 있는 부분은 master의 내용이고 equal에서 이 부등호 사이에 있는 내용은 hide following이라고 하는 브랜치에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이 return true가 맞는지 return false가 맞는지를 이 맥락적으로 생각해서 채택을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아니면 제3의 코드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맞는 게 만약에 return true라고 하면 이렇게 나머지를 이렇게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3의 코드가 필요하다고 하면 뭐 여기다가 다른 내용을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장을 하신 다음에 여기 그 방금 여러분이 conflict 즉 충돌을 해결한 요 파일에서 오른쪽 클릭 그리고 팀으로 가고 거기서 stage라고 하는 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 twitter.source라고 하는 것을 staging area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요 코딩 에브리바디 프로젝트로 가서 팀으로 간 다음에 커밋 버튼 누르시면 자 twitter.source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죠.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고 return true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커밋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커밋 하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twitter.source라고 하는 내용이 이 저장소에 반영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어떤 충돌이 일어났을 때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충돌 상황들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돌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이 이 버전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